요한복음 5장.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당시 명절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저주를 아들 예수가 받게 하고 너희들은 살리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명절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가 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병자들 중에는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혈기 말랐다 그러면 빈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누워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못에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물이 가끔 가다가 흔들려요. 그 물의 움직임, 동함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기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데 그 물이 동한 후에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그 행각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온 병자들이 다 거기 와서 물이 흔들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흔들린다고 해서, 다 나는 건 아니고, 누구만 나? 그 못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간 사람만 낳는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이 가끔 가다가 동해가지고, 그게 제일 먼저 풍덩하고 들어간 사람이 낳았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흔들긴 흔들렸는데, 그 누가 일동 들어갔는데 안 났더라.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겠어요? 아니죠.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세상에는, 그래서 병이 난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또 낫기도 해. 네. 무당이 구슬하면 병이 낫기도 해요. 산삼백년근을 1억을 주고 사서 먹었더니 낫어.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산삼을 다 먹어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한때 상황버섯이 유명했죠. 요즘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관심이 없어졌어요? 먹어도 안 나니까 관심이 없어졌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병이 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천사는 물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이 탁 안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와서 중력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물이 흔들리지. 악령이 무당에게 탁 역사를 하면 작두를 탈 수 있고,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가 베드로에게 그 힘을 주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적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악령이 하는 짓일까? 성령이 하는 짓일까?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이거는 완전히 반은혜야.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인간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능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예. 그, 이제, 예.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어. 아시겠죠? 율법주의. 예. 예. 왜?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놈만, 뭐예요? 천국 갈 거다. 예. 이거하고 같은 얘기야. 예. 율법을 지키되 흐지부지 지킨 놈은 국물 없어. 예.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율법을 율법 사람들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겠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무엇에 속한 자들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우리 갈라디아서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율법주의만 믿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병이 나아보겠다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보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상황버섯이 갑자기 스타가 되었어. 상황버섯을 먹으면 낫는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났어. 충청도, 충주, 어디 산골짜기에, 예? 누가 상황버섯을 아주 큰 거를 닦는 데, 예.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 어떻게? 그것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사야 돼. 그래서 충청도 충주로 막 달려가. 이제 이런 현상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행각 다섯 개가 있다. 이제 이것도 이 행각 다섯 개라는 말은 이제 그 율법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다섯이라는 숫자는 율법을 뜻해요. 왜?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오경.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그 율법주의에 콕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율법. 그래,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벌 받았어.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모세 오경을 범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 받은 거야. 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베데스다 못을 흔들리게 해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줘. 이건 누구의 거짓말이요? 사단의 거짓말이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만들라고?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들이, 와, 하나님이 물을 흔들리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 없죠. 거기에는 경쟁밖에 없어요. 누가 내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의 그 세상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거짓을 믿고 있는 곳에, 그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참, 올해도 아팠다. 그렇죠? 올해도 아팠다. 아팠는데, 이 병자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기 발로는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환자예요. 그걸 알면서 거기에 물이 흔들리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넣어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뭐를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 하나로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그런 산팔 따라지였어. 아시겠죠? 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 치료 해봐라, 이 치료 해봐라. 그거 믿고 살잖아, 사람들.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라고 그래. 치료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 포기해버리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아시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죽는 걸 보고만 계실까?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라는 그 정도의 믿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는 환자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이 38년 된 환자, 28살에 환자가 됐다면, 38년 지났으면 몇 살이에요? 네, 66이요.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그 당시에 뭐 60대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진짜 죽을 때 다 됐어. 그 당시에 60이어서 그럼 그건 노인 중에 노인이야.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볼 때는 좀 모자라. 그렇죠? 지금 뭐 일착으로 들어가겠다고. 그게. 그래서 38년을 기다린다. 웃기는 놈이야. 좀 바보 같은 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뉴스타트를 해서 거기서 뭐 하는데 뭐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낫는데 치료법이 없으면 생기를 받아서 난 생기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낫는다. 바보야, 이것들은. 그렇죠? 예, 네, 바보야. 그러니까, 그건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확실히 아는 거지, 경험한 사람. 근데 경험자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기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보내줘야 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아.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그러죠. 참.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병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속에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라는 것은 이제는 믿어요, 안 믿어? 믿어요. 그거는 대단한 변화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놀라운 진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병 나은 거나 사실은 다름이 없어. 왜? 죽어봐야 천국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으면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하나님이 부활시키기 위해
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탁 부활시키려고 탁 시키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는 순간이 우리가 뭐예요? 부활되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이상구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람은 60세야. 30년 후면 뭐예요? 90세야. 그때까지 안 죽고 우리 집사람이 30년을 혼자 살았어. 남편 사진만 보고. 그래서 긴 세월이었어. 30년. 나에게는 30년이 없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그 30년은 완전히 없는 거야. 그 시간이란 건 나에겐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탁 오셔서 탁 살렸어. 부활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탁 죽는구나. 그리고 눈이 탁 떠져서 뜨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 그거요. 그래서, 그래, 그것 때문에 일단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세요? 내 주위에 살아남아 있었던 그들에게는 나의 죽음, 죽은 게 뭐예요? 오래오래 30년이나 기다려야 되지. 아직. 그러나 내 본인에게는 죽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자 끝내주잖아요.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 생기로 병이 나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막 지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바울은 막 고생하거든. 이런 진리를 전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상 뭐 구석구석에 깔려 있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낳는다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인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예요? 은혜,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무시하는 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고생이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탁 죽어서 안한께로 가버리는 것이 낫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고생스러워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뭐 한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야. 예. 자. 왜? 이 병자는 율법대로는 어떻게? 못 낳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즉,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자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해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율법이 아니, 율법의 행위로 아닌, 뭐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율법 지킬 수 없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인도해 가는 선생님 역할을 한다. 그 선생님도 무슨 선생? 예, 저 어린 그 막 유치원 선생. 그는 자 따라오세요. 괜찮아요, 어린이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없지요. 그러나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예, 여기 이분 이 예수님한테 제가 맡길 테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제 율법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몽학 선생이다. 그것도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자, 이같이 율법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유치원 졸업했다 이 말이에요. 유치원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한다. 이 성경처럼 속 시원한 책이 없어. 아시겠죠? 속이 그냥 후려. 근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답답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이거 참 이상한 말이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보 같은 질문이야, 그렇죠? 낫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 이때까지 여기 있어요? 이게 참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낫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아 몰라요? 아는데 물어보는 거. 성경에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아는데 물어보는 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몰라서 물어보지 않고 다 아시는데, 네가 이렇게 낳고 싶으냐 하는 거는 뭐예요? 오래 기다렸어. 네가 기다린 사람이 뭐예요? 나라고.
하나님을 기다렸지.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너를 고쳐주려고 왔다. 이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뭐처럼? 우리 애기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젖 먹여줄게. 나는 너를 고쳐주러 왔다. 라는 것과 같은. 그래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웃기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논리가 아니라 뭐예요? 감성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아주 감성적인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란 것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감성적이야.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성적인 면을 뜻하는 것이고, 사랑은 뭐예요? 감성이에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시니까, 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에게 올 것이란 걸 믿어줘서 뭐요?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뜻이야. 아시겠죠?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어릴 때도 많이 키웠어. 그 이놈이 미국을 유학을 갔다가 10년 만에 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 손자를 보고 싶었던 할머니가, 그리고 누구도, 이 손자도 이 할머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족이 다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손자가 누구한테 뛰어가? 할머니한테 뛰어가서, 할머니를 다 끌어하니까, 네가 경호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경호인 줄 다 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읽으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해석을 할 수가? 이건 논리가 아니라, 뭐예요? 무엇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야. 예.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성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그 표현은 감성적인 표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감성적 표현을 이성적인 말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제 이해가 됐죠? 성경은 참 재밌는 책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이 병자는 대답을 했는데,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여, 물이 흔들릴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에 제1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뭐예요? 필요하다.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래도 나는 갑니다. 그래도 가, 안 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나는 가나 마나지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없지만 뭐예요? 엔터 문이 흔들렸다. 일어나서 그 문을 향하여 이랬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사람은 갔어요? 가망 없다는 걸 알면서 왜 갔어요? 그래도 인간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누구는? 하나님. 박수 이거야지 이거지. 네. 내가 갑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뭐 지금 여러분 26살에 병들어가지고 지금 66세인데 다 죽어버렸지 뭐. 근데 이 사람은 병자이면서도 그렇게 장수하고 있어. 그 당시 수준. 왜, 그건 또 왜 그럴까? 포기하지 않고, 어느 땐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이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물 속에 들어가, 물이 흔들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물이 흔들리건 말건 네가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야. 네가 나를 기다렸고 내가 올 것이라고 뭐요? 믿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준다. 그러라. 박수. 예. 그러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걸어가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자리를 들고 뭐 짐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라니까. 이거를 봐야 돼. 예. 이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뭐예요? 안 돼.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켜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는 워낙 덥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보려면 금요일 날 밤에 밤에 해지기 전에 누군가 켜놔야 돼. 그런데 그 담당 그 에어컨을 켜고 하는 그 관리인이 뭐 무슨 사고로 못 켰어.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보고 자기 실례지만 좀 들어와서 에어컨 좀 켜달라. 율법 지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그 율법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자, 여러분 이것도 봐야 돼. 아시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되 거룩히 지켜. 지금 사람들이 이 거룩히라는 말을 못 봐. 그냥 그날 예배만 보면 거룩히 지키는 거다. 뭐지? 이런 식이야. 이 거룩이란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키라는 말도, 여러분, 영어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keep, keep it. keep it. keep라는 말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친구가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하, 나 그거, 내가 돈 벌써 돈 모아서 꼭 살 거야. 그러고 있는데, 아, 또, 직장이, 그, 회사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또 월급도 뭐예요? 못 주고 있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사고 싶은데, 그걸 못 사고, 자꾸 시간은 뭐예요? 지나가고 있고. 그때, 이제, 여러분, 아, 이 친구는 돈이 좀, 여유가 좀 있어. 그래서 생일이 이제 됐는데, 친구에게 그 생일 선물을 주려고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자기 거, 이게 내 거야 전부. 여유 있는 친구의 물건들이야. 그 친구는 일부러 그 친구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여러 개를 놓고 이 중에 하나 골라봐. 이랬다고. 그때 친구, 어머머, 이거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게 여기 있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할래? 그걸 원하면 내가 생일 선물로 줄게. 그래서, 고맙다, 얘! 하고, 이제, 끌어 안았어. 그럴 때 하는 말이, keep it입니다, keep it. 그래, 가져. 네 거야. 그거를 keep it이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평안을 준다. 안식을 준다. 그 안식을 받아서 어떻게 너희들은 절대로 뺏기지 마라. 내가 준 거니까 너에게 이렇게 필요한 그 쉼을, 안식을 준 거니까 꼭 뭐요? 아무에게도 뺏기지 말고 그거를 잘 뭐하라?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키라는 말이야. 여러분, 골키퍼는 뭐를 지켜야 돼? 골을 지켜야 돼. 골대를 지켜야 돼. 골대를 뺏기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응?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안식을 어떻게 꼭 받아서 잘 간직해야 돼. 마음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그래서, 그래서 keep it holy,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처럼. 그 사실, 이거를 알아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니에요. 왜? 아직도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니까? 우리의 육신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아. 근데 거룩하게 지키도록
너희를 구원해서 부활시켜 천사처럼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무엇이라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거늘. 신처럼, 그 신으로 만들어준 때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그 전에는 거룩하게 지킬 도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라. 예수가 오면 너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의미심장하죠. 그런 뜻에서 이제 자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여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냥 명령으로만 오해하고 있던 그 안식일 계명. 을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게 명령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그런 약속을 할 때 내가 꼭 구원의 약속이죠. 할 텐데 너희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평소에 하던 일 멈추고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아다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사람들은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언제까지는 일하면 안 된다? 그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해가 빨리 안 져. 그래서 이게 몇이야, 지금? 해 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7시에 진다. 그러면, 야, 아직도 6시야. 1시간 더 기다려야 되겠네. 이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거를 율법의 행위라 그래.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은 안식일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와서 이 환자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38년 동안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어. 맨날 괴롭고. 근데 드디어 병이 싹 떠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뭐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것이 진짜 이 환자, 38년 된 환자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 무슨 뜻인 줄을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은혜를 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게 됐을 때부터 우리는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상태를 뜻하는 거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계를 보면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거를 안식일이라,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부로 무엇을 얻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왜? 야, 이거 내가 율법을 계속 열심히 지켜야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 이를 둘로 나눠가지고. 근데 그게 둘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히브리 말 하나님의 계명과 과할 때 영어로는 and거든요. And the commandment of God and the faith of Jesus, 예수의 믿음. 그게 두 개 다른 건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도 누가 오셔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래서 그때 end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할 때 그건 같은 뜻이야. 그때 쓰는 end. 이것과 이것, and 같은. 그때는 원문을 하면 카이라고 그래서 카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것일 때는 그 end가 다른 말을 다른 단어로서 카이를 안 써. 자, 이 사람이 이제 38년 된 병을 고쳤는데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 병난 사람은 너요. 안식을 38년 만에 얻은 사람을,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당신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키던 그 안식일과 이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은혜로 받은 그 생명을 받고 치유되고 난 뒤에 그게 안식을 얻은 건데 드디어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 법조문밖에 몰라. 짐 들고 그러면 어떡해? 돌 맞아 죽고 싶어. 그래서 율법 그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병자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신 행위가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거부하는 모세율법을 거마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은혜냐 율법이냐 이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게 헷갈리고 그래서 뭐 은혜만 믿으면 된다. 아 그러면 믿으면 된다는 말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뭐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니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또 뭐예요?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주일만 성수하면 된다. 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일을 뭐, 무슨 날로 만들어버려? 새로운 율법적 안식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반대편에서, 그거 가짜 안식일이야. 또 이러고, 이래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안식은 사라지고 어느 날이 옳은 날인가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뭐요? 천국 못 간다. 그거는 유대인이 뭐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뭐요? 구원 못 받. 그 똑같은 말이야. 또
또 율법주의로 어떻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사랑이란 것은 그것도 율법과 반대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최고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최고의 법은 자꾸 뭐예요? 무시하고 자꾸 또 율법으로 내려가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됐구나 너희들이. 그러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안 돼.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니? 너희들이 은혜를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또 선택했구나. 이거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5장은 여기에서 일단 오늘은 끝나기로 합시다.